6.13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호남에서 참패했습니다. 텃밭이라던 호남을 통째로 내주면서 향후 앞길에도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평화당은 광주남에서 기초단체장 3명, 전남 도의원 1명에 그쳤고 광주시 의원은 아예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당선은커녕 후보를 내기도 어려웠습니다. 당이 둘로 분열되면서 찍을 당이 없었다고 하는 게 유권자들의 냉정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지역의 지지 기반을 사실상 잃었다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평화당과 바른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계 개편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바른미래당 호남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을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지만 이미 제기된 당대당 통합론의 불신은 여전합니다. 14석의 평화당은 자체적으로 교섭단체를 꾸리지 못하고 민주당과의 차별성도 없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2020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군소 정당으로서는 희망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계 개편 과정에서 이합집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당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뭐 개헌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과제 그리고 국민들의 여망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 세력들 사이의 어떤 연합. 텃밭 호남을 통째로 민주당에게 빼앗겨버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다만 민주당이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11석을 싹쓸이하고도 원내 과반을 확보할 수 없었다는 점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그나마 정치적 위안거리입니다. KBC 강동일입니다.